먼 길, 오셔서 우리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충남북 도당 우리 지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. 사실 이제 단체장이 거의 없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참 어색하긴 합니다만, 우리 복기양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체장이 있든지 없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국민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야당의 입장에서도 지역 발전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내고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검증받고 다시 또 지역 살림을 책임질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야당이긴 하지만 또 지역 단체장이 없는 지역들이 많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